이 시각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증원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 산하 기구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의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과 의료 공공성 유지 노력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 사건 임대인 일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4건, 피해 금액은 190억 원에 달합니다. 내일 설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